You think that I should calm down and that I'm overthinking everything about you. 최근에 아웃핏을 모아서 업로드했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꽤 좋았어요. 스타일링을 하시는데도 꽤 도움을 많이 얻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브랜드를 참고하는데도 좀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는 한 5가지에서 한 6가지 착장이 될 것 같아요. 스타일링을 하시는데 그리고 브랜드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된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룩은 코스 아뜰리에. 이 제품도 코스 아뜰리에. 이건 우먼즈 제품입니다. 이번에 발매된 코스 아뜰리에 컬렉션은 제가 코스에 맨 처음 빠지게 된 그 실루엣과 소재감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살려줬고, 테일러링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인분들 정말 한땀 한땀 그런 손길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지는 진짜 레더로 돼 있어서 꽤 우아한 룩을 연출하는데 되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가디건을 하나 이렇게 챙겨줘요. 작년인가 재작년 시즌의 코스 제품이에요. 이건 아뜰리에 라인은 아니고 이번에 아뜰리에 컬렉션에서 가디건이 나왔는데 확실히 그 제품이 훨씬 더 고급스럽긴 하더라고요. 르메르 범백을 멜 거예요. 레더 위에 레더를 걸쳐주면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이라서 리조트 룩으로도 입기에도 좋은 스타일링이 되지 않을까? 여행을 가시거나 그런 호텔에 갈 때도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퍼를 신어도 괜찮지만 레더로 된 샌들 유드를 신을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같은 날씨에 밤에는 추울 수 있으니까 가디건을 입어줄게요. 더우면 되게 시원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입기 너무 좋습니다. 이 아뜰리에 컬렉션은 청담점이랑 롯데월드 몰인가?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데 꼭 직접 보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 잘 입었던 아웃핏이에요. 이 셔츠가 진짜 요물입니다, 요물. 제가 자주 소개하는 널버스라는 브랜드인데 테일러링 기반으로 옷을 만드셔서 진짜 옷의 만듦새가 좋고 정교해요, 실루엣들이. 그리고 원단도 되게 바스락한데 비침도 없고 엄청 시원한 소재입니다. 팬츠는 호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요즘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스트링으로 핏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길어 보이는 실루엣의 룩입니다. 최근에 되게 자주 입고 있는 LCDC의 아우터. 이 팬츠랑 입었을 때 다리가 진짜 엄청 길어 보이는, 비율이 정말 좋아지는 룩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좀 캐주얼한 아디다스 슈즈를 신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경은 프로젝트 프로덕트. 이 사진에서 쓰고 있었던 이 제품은 이펙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리넨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안에 이너를 좀 더 더워지면 반팔 티셔츠에 쇼츠를 입어서 스타일링해도 될 것 같거든요. 호프라는 브랜드인데 아모멘토에도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스톡홀름 베이스 기반의 브랜드예요. 얇고 이 팬츠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쇼츠를 벗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쇼츠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쇼츠도 한번 입어볼게요. 자켓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여기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리넨으로 되어 있어서 가볍습니다. 그리고 팬츠도 뒷부분 보시면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힙한 무드를 어느 정도 넣어줄 수 있는 브랜드라서 LCDC라는 브랜드도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재도 되게 잘 쓰는 브랜드고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잘 뽑아내요. 대신 기장감이나 이런 게 좀 클 수 있어요.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브랜드. 다음은 조금은 캐주얼한 룩을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아방가르드한 룩을 굉장히 선호해요. 위에는 좀 핏한 느낌으로 입고 아래는 골반에 허리에 딱 맞고 좀 이렇게 아방가르드하게 떨어지는 이 핏. 옛날에 배정남 형님? 약간 파리지행들이 되게 선호하는 룩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룩에서 사실 패션에 빠지기 시작해서 이런 룩을 입을 때 좀 마음이 편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스니커즈를 신고 오히려 데님 자켓을 입을 것 같아요. 흰색 스니커즈 구매한 제품인데 발렌시아가랑 아디다스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저는 이런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제품이잖아요. 근데 뭔가 실루엣이 좀 달라요. 얘가 좀 더 얄쌍하고 낮게 빠진 느낌?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발렌시아가네 그런 포인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더티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군이 있는데 그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깔끔하게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평소에 이너를 뭔가 흰색으로 입으면 재미없으니까 옐로우 톤. 이 데님 자켓은 정말 잘 입고 있는 마르지엘라 제품이고 이너는 코스, 팬츠는 아모멘토. 이 팬츠 진짜 요물이에요. 어디에나 잘 맞아. 그리고 신발은 발렌시아가랑 아디다스랑 콜라보한 텐 스미스 모델입니다. 이게 안경을 써도 되고 그냥 입고 다녀도 돼요. 최근에 보여드렸던 룩인데 이 룩을 위해서 이 팬츠를 산 거예요. 여기에 꼭 흰 양말을 신고 싶었거든요. 보디 팬츠는 이런 착장을 위해서 딱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보디라는 이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브랜드는 좀 이렇게 로퍼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셔츠랑 이런 로퍼 이렇게 좀 포멀한 아이템들이랑 매칭을 했을 때 언밸런스한 믹스매치 느낌으로 입기에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제품 하나를 해결했어요. 위에는 미스터 포터 PB 브랜드인 미스터 P이고 보디 그리고 르메르 얘는 마르지엘라. 이 안경은 네이티브 선스라는 일본 브랜드의 안경이에요. 최근에 하금테가 필요했었는데 이 디테일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저한테 좀 어울리는 하금테인 것 같아서 놓치지 않고 사왔습니다. 8디비전에서 구매했어요. 여름 하깅룩 얘도 코스 아뜰리에 컬렉션인데 이 부분만 원단이 좀 다릅니다. 코스에서 직접 개발한 원사 제품들이 아뜰리에 라인에 꽤 있어요. 기존 컬렉션에 비해서 가격대가 한 30% 정도 높긴 한데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단감도 훨씬 더 좋고 제가 기존 코스에서 느꼈던 그런 만족도 높았던 그런 부분을 한층 더 높인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식 갈 때 이런 턱시도 자켓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르메르 차이니즈 로프 아뜰리에 라인을 이렇게 입고 여름 하객 룩을 이렇게 매치해도 될 것 같아요. 심심하다 싶으면 여기에 안경을 써주셔도 되고 마지막 아웃핏은 제가 지금 이제 행사를 가야 돼요. 지용킴 행사 텐코코에서 하는 그 브랜드 옷이 너무 보고 싶어서 거의 가려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산 템 중에 하나인 르메르 제품이에요. 이거 팬츠는 아우메트 진짜 어디에나 잘 입기 좋아서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테가 베네타 카세트백을 낼 거예요. 이 타비 풋웨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 타비를 신고 나갈 거예요. 진짜 가벼워요. 근데 사이즈는 한 1업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경까지 써줄 거예요. 살짝 바깥으로 옷을 지용킴의 무드에 조금이라도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방은 호텔 그대로 가려고. 오늘 여섯 가지 첫 장에 이 셔츠만 다 추가했네요. 원래 옷은 이렇게 기존에 갖고 있는 아이템을 여러 가지 잘 매치해서 입는 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얼른 가봐야 돼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